2011년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멧돼지 헬기 법안이 통과되었다. 텍사스 농장주들에게 헬기를 이용한 멧돼지 사냥을 무제한 허용해 준 것이다. 야생 멧돼지를 사살하기 위해 돌격 소총부터 기관총까지 동원된다. 2019년 법 개정을 계기로 관광 상품으로 개발된 헬기를 타고 멧돼지를 사냥하는 레저 관광 상품까지 등장했다. 헬기에서 2시간 사냥하는 비용은 $3,000, 한화로 약 377만 원이며 탄약은 무제한 제공된다고 하며 촬영 영상을 원하면 추가 비용을 받는다고 한다. 2016년에 약 690만 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미국을 돌아다녔으며 그중 3분의 1 이상인 260만 마리의 멧돼지가 텍사스에 살고 있다. 이 멧돼지들은 농작물 피해와 생태계 파괴, 개체 수 조절 비용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연간 약 4억 달러, 한화로 5천억에 육박한다고 한다. 그러나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는 하나 무차별적 사살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윤리적인 문제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고 한다.